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챕터 3번 기능평가 사진 편집에 대한 문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로는 1-09 이쪽에 해당되고요. 자, 이번에 이 기능평가 문제에서는 주요 기능과 메뉴, 툴 패널, 단축키, 출제 빈도 여기서 보시면 기존과 많이 달라진 부분은 없을 거예요. 추가된 부분은 이펜 툴과 레이어 마스크라는 게 추가가 되는데요. 펜 툴은 여러분이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쉬운 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첫 번째 거 문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Ctrl N 단축키죠. 자, 600에 400으로 지정을 해 줍니다. 자, 리솔루션부터 컬러 모드,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모두 동일하고요. 그대로 OK를 눌러 줍니다. 아까는 세로로 긴 이미지였지만 문제 3번부터는 이렇게 가로로 넓은 이미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엔 배경색 지정이 되어 있죠. 66CCF라는 걸 지정을 하기 위해서 툴 패널 하단에 보시면 사각형이 아까부터 보였죠? 앞쪽에 있는 게 전경색, 뒤쪽에 있는 게 배경색. 그래서 붓이나 글씨 같은 거쓸때 마우스 왼쪽에 해당되는 버튼의 색깔은 앞쪽에 있는 색이 되거든요. 자, 우선 그냥 클릭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시되어 있는 거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66CCFF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앞에만 색상이 바뀌었는데요. 여기에서 Ctrl Delete 눌러보면 어떤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아무 변화가 없죠. 히스토리에는 필, 채우기를 했다고 하지만 아무 변화가 없죠. 이번에는 교재의 설명처럼 Alt 키를 누른 채 Delete 키를 눌러보세요. 툴박스에서 바꾼 전경 색상이 작업 이미지의 배경색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왜 Ctrl Delete는 색상이 채워지지 않았을까? 교재 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색상을 바꿔야 될 경우에 그냥 클릭해 색상 바꾸면 됐고요. 여기 화살표를 누르면 전경색과 배경색이 서로 바뀔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검은색, 흰색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그냥 클릭을 하면은 검정, 흰색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다른 색을 지정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걸 누르거나 그냥 키보드에서 D키만 눌러줘도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했다고 이 색상이 변경되는 건 아니죠. Alt Delete를 해야 이 전경색이 배경색으로 채워집니다. 색상은 백그라운드 여기에다 색상을 지정을 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 배경색 지정하는 이번 문제도 파일로 저장을 해 주세요. 자, 이번에 새로 작업을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Ctrl N을 눌러서 600에 400으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저는 그냥 히스토리에서 처음 만들어진 상태 여기서 다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되어 있는 것 600에 400 만들었고요. 배경색 다시 전경색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339955 입력을 해 주고 OK. 자, 이번엔 색상 제대로 한 번에 바꿔야 되겠죠? Alt Delete 키를 누르면 백그라운드의 색이 흰색에서 지정된 색상으로 변경이 되죠. 자, 이제 배경 합성을 할 건데요. 배경 합성 1.jpg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창 그대로 놓고 작업하기 위해서 이번엔 Ctrl O가 아니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파일을 그냥 이빈 공간에다 끌어다 놓을게요. 배경 합성 다시 1 파일이 이렇게 불러와져 있고요. Ctrl A로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Ctrl C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창을 닫아주시고요. 다시 Ctrl V를 할 거예요. Ctrl T를 눌러서 이 눈금자를 보고 크기 위치를 조정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각각 가로, 세로, 높이에서 조절해도 되고요. 한 번에 Shift 키를 누르고 모서리 잡고 이렇게 움직여서 크기 조절을 맞춰도 된다고 그랬죠? 창 크기는 여러분이 보기 편한 상태로 이렇게 움직여서 작업을 해주고요. 자, 이제 맞춰줘 보세요. 크기 맞췄다면 더블 클릭해서 Ctrl T는 빠져나와 주시고요. 이제 레이어 1 상태에서 필터 메뉴로 가서 여기에 지시되어 있는 앵글 스트로크라는 걸 선택을 해줄 겁니다. 여기서 브러쉬 스트로크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메뉴가 없는 경우 있을 거예요. 그때는 필터 갤러리에서 선택을 하라고 했죠. 자, 어떤 거라도 제대로 선택만 해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앵글 스트로크 선택, 바로 OK를 지정을 하도록 합니다. 이제 새로운 기능인 레이어 마스크 추가할 거예요. 레이어 1에서 이 밑으로 가서 보면 FX 옆에 있는
이 네모 안에 원이 그려진 걸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전체가 하얀색으로 이 레이어 마스크라는 게 만들어졌는데요. 여기 이걸 만든 이유는 대각선으로 흐릿하게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예요. 툴 패널에서 여기 그라디언트 툴이라는 거 보이죠? 요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위쪽에 가서 교재 설명을 보면 번호가 지정되어 있는데 뒤에 이 부분을 잘못할까봐 이쪽 먼저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순서 앞부터 해도 이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라이너 그라디언트 선택을 해주시고요. 오파시티 100% 리버스 체크는 반드시 해제를 해주세요. 요거는 이제 팁에 설명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색상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클릭했을 땐 아까 FX에서 그라디언트 스타일 지정한 것처럼 이런 프리셋 지정하는 게 나오고요. 저희는 그냥 바로 선택할 수 있게 이 삼각형 아래로 되어 있는 이 부분 클릭해서 바로 여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블랙 화이트 선택을 했죠. 그럼 이제 지정을 할 건데요. 여기에서 대각선으로 지정을 하는데 시작과 끝나는 지점, 그러니까 마우스 드래그를 마우스 버튼 눌러서 마우스 놓는 지점,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드래그를 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잠깐 강의 멈추고 한번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보고 다시 취소하고 다시 또 만들어 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번 문제에서는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서 왼쪽 하단 모서리 쪽으로 이만큼만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지정이 됐죠. 그러면 이 레이어 패널에서 보이던 하얀색 레이어 마스크도 색상이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요거를 보시고서 만약에 더 지정을 해야 된다 하면은 히스토리에서 취소하고 다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알맞게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 잠깐 멈추고 여기를 지정을 해보라고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시작점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만약에 여기서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맨 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끝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위에서 아래로 하면 이런 식으로. 저희는 대각선으로 흐릿하게죠. 출력 형태 보고 최대한 맞게 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음 작업을 이어서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번 02번 문제는 여기까지가 완료가 되는 거죠. JPG와 PSD 파일 저장을 해주고 끝내면 됩니다. 다음으로 03번에 해당되는 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파일에서 New 눌러주고 600에 400으로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여러분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다시 새로운 문서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백그라운드 이 배경색을 바꿔야 되죠. 자, 툴 패널에서 지정된 값으로 입력하고 OK 눌러주시고요. 그대로 Alt Delete 키를 눌러서 전경색으로 지정된 색을 작업 이미지의 배경색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을 불러와야 되는데요. 배경 합성 다시 3.jpg 파일 불러오라고 되어 있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져다 놓도록 할게요. 역시 이번에도 파일이 66.7%로 보이고 있죠. 파일 크기가 좀 큰 상태예요. 자, 원래 크기는 이 크기거든요. 그래도 또 크기를 줄여야 할 겁니다. 컨트롤 A로 모두 선택, 컨트롤 C 복사를 해주고요. 이건 필요 없으니까 닫을게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출력 형태와 같이 이번에도 조절을 해주세요. 이번엔 해보면 알겠지만 컨트롤 T까지 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위치만 조절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더블클릭해서 컨트롤 T는 빠져나와 주시고요. 이번에는 레이어 1 그림의 필터 지정을 해주는데 스케치라는 곳에서 워터페이퍼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워터페이퍼 선택 바로 OK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작업은 레이어 마스크를 또 추가를 해야 되겠죠. 자, 레이어 마스크 흰색으로 추가를 해주고 다시 툴 패널에서 그라디언트 선택되어 있죠. 아까 블랙 화이트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특별히 바꿀 필요 없고요. 이번에는 대각선이 아닌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인데 배경색이 지금 오른쪽에 나타나고 있었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쭉 드래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하게 하기 위해서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수평하게 드래그가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정을 했다면 역시 문제 3번도 지시대로 모두 다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파일을 저장을 해주고 끝내면 됩니다. 이제 1-100 쪽에 있는 04번 이미지 복제와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기 할 텐데요. 불러오는 파일이 배경합성 -4.pst죠. 방금 전에 작업한 파일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작업을 해도 되고요. 교재에서 불러오라고 한 파일인 배경합성 -4.psd 파일을 불러와 사용해도 동일하게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원본 파일을 불러올 때 회색 바탕에 놓을 때와 위쪽에 놓을 때가 마우스 모양이 다를 거예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옵션바 쪽으로 가져다 놓으면 열려있는 이미지 창에서 불러오는 파일이 같이 열렸죠. 이번에는 포토샵의 배경 쪽인 짙은 회색 바탕으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창이 아닌 그냥 뒤에 붙어져 있는 창으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자, 같은 파일이니까 어떤 거를 가지고 작업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냥 교재 설명처럼 저는 이 파일을 불러온 상태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타일 1.jpg를 불러오도록 하고요. 선택할 부분은 이 차 부분만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택을 해주는데요. 이번엔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주고 이제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더하기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옵션 바에 선택을 해주고요. 브러쉬는 역시 크기에 해당되는 다이아미터를 20픽셀 정도로 할 겁니다. 40으로 키워도 상관없습니다. 선택하는 범위에 따라서 크게 한 번에 선택을 해도 되니까요. 더 키워도 상관없고 더 작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자, 저희 딱 필요한 부분만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자, 출력 형태를 보고 필요한 부분까지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요만큼까지는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될 것 같네요. 자, 여기에 위에 부분이 검은색 부분이 선택이 안 됐죠? 자, 이런 부분, 세세한 부분 확인을 해서 선택을 모두 완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선택이 흰색 부분까지만 선택이 되어 있는 거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더 이상 선택 안 하고 해도 되겠네요. 자, 여기 뺄 부분 추가로 있다면 이런 식으로 그냥 빼주고요. 자, 그럼 이제 컨트롤 C로 복사, 그리고 이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할게요. 그럼 제일 상단에 레이어 2패널 추가가 됐죠. 이제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위치와 크기를 조절을 해주세요. 엔터키나 마우스 더블클릭으로 컨트롤 T 완료를 해주시고요. 이제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스타일 1은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타일 2 파일을 그대로 또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이 파일에서는 저희 필요한 부분은 이 바람개비처럼 생긴 이 부분만 필요합니다. 그러면 브러쉬 크기는 조금 더 작게 선택을 해주는 게 낫겠죠. 자, 브러쉬 크기는 이번에는 좀 10 정도로 작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똑같이 퀵 셀렉션 툴이니까 드래그를 해서 순서대로 그냥 드래그를 하면 됩니다. 여기 아까 제가 마이너스로 해서 뺄 때 이렇게 했는데 다시 플러스 상태로 더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드래그 필요한 부분, 자, 그냥 클릭만 해도 바로 선택이 되죠. 자, 그럼 이제 선택은 완료가 됐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컨트롤 V를 다시 눌러서 위치 조절과 크기 조절을 해야 되니까 컨트롤 T를 누르고 여러분이 맞게 조절을 해주세요. 조절 끝났다면 더블클릭해서 빠져나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레이어 3까지 만들어졌고요. 다시 스타일 3번 불러야 돼요. 이 파일은 필요 없으니까 닫아주고요. 스타일 3번을 똑같이 불러온 다음에 여기에서 풍선 부분만, 여기 밑에는 필요가 없겠죠? 풍선 부분만 퀵 셀렉션 툴에서 이 옵션바 확인을 해주고 드래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좀 더 브러쉬 크기를 키운 다음에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클릭, 두번 클릭에 모두 다 선택이 되겠죠? 위에 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C로 복사,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럼 레이어 4가 만들어졌죠. 자, 다시 이번에는 컨트롤 T를 눌러서 위치를 좀 가는데요. 모양이 변경이 돼야 될 것 같네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에서 플립 호리전탈을 해서 가로로 뒤집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회전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죠? 그러면 크기와 위치 조절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자, 더블 클릭해서 빠져나올게요. 그리고 이제 교재 설명 보면은 레이어 스타일 적용을 한꺼번에 레이어 2, 3, 4를 한꺼번에 각각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죠. 아까 그냥 이거 만들기 전에 레이어 2 한 다음에 바로 여기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고 레이어 3 만들어서 여기에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고 레이어 4도 그 다음 만들어서 적용하고 그런 순서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설명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려고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 부분만 따로따로 적용하는 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름이 이렇게 다르니까 혼동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여러분이 그냥 여기서 이름을 더블클릭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사용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감점 전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스타일 1에 해당되는 부분 베벨 앤 엠보스라는 거 지정을 하게 되어 있죠? 여기서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어 3번 선택해서 스타일 2에 되어 있는 것 드롭 섀도우라는 거 많이 지정했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유즈 글로벌 라이트라는 이 부분 체크 안 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했는데요. 혹시나 이 체크를 안 하고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거는 앵글이라는 빛의 각도를 설정하는 기능을 조절하면 앵글 기능이 있는 다른 종류의 레이어 스타일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만 유즈 글로벌 라이트라는 이 부분을 체크를 없애고 작업하라는 건데요. 그거는 팁을 봐주세요. 이번에 그냥 체크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레이어 4번 스타일 3번에 해당되는 거죠. 자, 아우터 글로우라는 거 바로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모두 다 지정이 완료된 상태고요. 필요 없는 건 닫아주고 필요한 파일만 저장을 JPG와 PSD로 각각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1-104 쪽에 있는 05번 모양 도구 사용에 대한 부분은 역시 앞에서 사용한 파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작업을 해도 되고요. 교재에 나온 설명처럼 파일을 배경합성 다시 5.psd 파일 불러와 사용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해주시고요. 자, 이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작업을 할게요. 툴 패널에서 이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쉐이프 레이어 여기에서 쉐이프 모양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모양을 찾기 위해서 다시 여기에서 보는데요. 이번에 찾는 거는 심볼에 들어 있을 겁니다. 여기 바로 보이죠? 자, 여러분이 이거 빨리빨리 찾는 거를 하려면 요거 자꾸 선택해서 어떤 게 있나 확인을 해보고 만들어보는 작업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택을 했죠. 바로 드래그해서 만들지 않고요. 위에 옵션바에서 여기 스타일이 이미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미 지정한 게 다른 게 지정되어 있다면 삭제하는 작업까지 필요하니까 번거로우니까 스타일을 논, 디폴트 스타일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색상, 컬러를 클릭한 다음에 지시가 되어 있거든요. 값을 입력을 해서 OK를 눌러주고요. 그리고 적당한 위치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스타일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졌죠. 그럼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회전도 시켜주고요. 크기도 눈금자를 보고 맞춰서 조절을 해주세요. 컨트롤 T는 이제 빠져나와 주시고요. 이제 지정돼 있는 것들 레이어 스타일 지정할 건데요. 베벨 엠보스, 스트로크, 그리고 오파시티라는 거 지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 교재의 설명대로 순서대로 작업하도록 할게요. 자, FX에서 베벨 엠보스 선택, 그 다음에 유즈 글로벌 라이트라는 것
되어 있는데요. 체크 해제하고 자 체크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해 주셔야 이 출력 형태처럼 모양이 보여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OK 바로 누르면 안 되고요. 스트로크 선택을 해줘야 되죠. 자, 스트로크 지정이 지금 3픽셀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2픽셀 지정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색상은 지금 0000으로 해서 검은색 되어 있죠. F6글자 해서 흰색으로 바꿔주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OK를 눌러서 레이어 스타일 지정하는 창 빠져나와 주고요. 여기 레이어 패널에 보면은 오파시티라는 게 있어요. 요거 지금 100% 되어 있죠? 이거를 60%로 바꾸라는 겁니다. 입력하고 엔터 눌러줍니다. 이제 출력 형태 그려진 걸 보면 이거 하나가 더 있어야 되죠? 새로 다시 만들고 똑같은 모양으로 하기 힘드니까 요거는 그냥 컨트롤 J키를 눌러서 하나를 더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무브 툴 이용을 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 조절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작업은 왼쪽 하단에 사람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 이번에 쉐이프에서 또 모양을 찾는데요. 바로 여기에 사람 모양이 있네요. 걷는 사람, 보행자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기 전에 다시 옵션 바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 할 때는 항상 이 뒤쪽에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현재 레이어가 쉐이프 레이어인 상태죠. 그러니까 이 레이어에 이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이거 건들지 않도록 여기 부분을 클릭해서 없애주고요. 그리고 스타일도 지정되어 있는 거 베베레는 모습 스트로크 있죠? 이거 지정 안 되도록 디폴트 놓은 상태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지시대 있는 거 색깔 따로 안 돼 있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지정돼 있죠. 색깔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적당한 크기로 그냥 만들어주고요. 컨트롤 T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 안에서 누른 다음에 플립 호리존탈 해서 바꿔주시고요. 눈금자 보고 이 키와 너비 조절 위치까지 조절해서 마무리 해주세요. 이제 이 보행자의 레이어 스타일 지정할 건데요. 자, 쉬운 것부터 지정하도록 할게요. FX 눌러주시고요. 이너 섀도우 선택을 해준 다음에 앵글 값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즈 글로벌 라이트라는 거 체크해서 없애주도록 해주세요. 그래야지 출력 형태처럼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지시되어 있는 것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체크의 선택을 해주시고요. 스타일은 라이너 스타일로 그리고 그라디언트 클릭한 다음에 색상 지정이 3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3개 색상이 되어 있는 거 선택을 해주세요. 제일 왼쪽 아래 거부터 더블 클릭한 다음에 첫 번째 색상값 입력 OK. 그리고 가운데 50%에 있는 부분은 역시 더블 클릭해서 두 번째 색상값 입력하고 OK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아래 거 역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색상값 입력을 해주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럼 색상이 변경된 거 확인이 됐죠? 자, 이제 OK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다른 거 변경할 거 없으니까 더 이상 지정할 레이어 스타일도 없죠? OK 눌러주세요. 이제 더 이상 작업할 것이 없으니까 파일 PSD와 JPG 저장을 해주고 끝내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1-108쪽에 있는 06번 문자 효과로 문자 입력할 건데요. 자, 여기에서 그대로 작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교재 설명처럼 이번에는 모양 1PSD 이 파일을 불러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 작업한 것과 동일한 파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파일 불러올 게 아니고 드림 캠핑이라는 글자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T라는 거 이 호리존탈 타입 툴 선택을 해주고요. 위에서 글자부터 글꼴 도둠이라는 걸로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자, 도둠 채는 여기 채는 다른 글꼴이에요. 도둠이라는 거 선택해 주고 글자 크기 35 엔터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정렬은 따로 할 필요 없고요. 여기에서 색상 지정 따로 지정 안 돼 있죠. 왜냐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지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글자 이제 입력하면 되는데요. 클릭한 다음에 글자 입력
드림, 엔터, 캠핑까지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이제 텍스트 이 부분 클릭해 주면 글자 이렇게 됐죠. 위에 옵션 바에서 와프 텍스트를 하겠습니다. 스타일에서는 정해진 모양을 보고 선택하라고 그랬죠. 출력 형태처럼 돼야 되니까 이 인플레이트 선택해 주시고요. 다른 거 특별히 바꾸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대로 OK를 눌러주세요. 이제 컨트롤 T 눌러주세요. 그리고 약간 회전을 해줘야 되겠죠. 자, 회전을 출력 형태에 맞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를 눌러서 빠져나와 줍니다. 문자에서는 컨트롤 T 했을 때 절대 크기 조절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레이어 스타일 지정할 건데요. FX 눌러주시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먼저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교재처럼 간단한 거 아우터 글로우 먼저 해도 됩니다. 저희는 교재처럼 따라서 해보도록 할게요. 아우터 글로우 선택을 먼저 해주시고요. 다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을 해주세요. 스타일은 라이너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클릭해 주시고요. 이 에디터에서 프리셋은 색상 두 개만 선택하면 되죠. 자, 블랙 화이트 선택해 주시고요. 왼쪽 아래 검은색 더블 클릭한 다음에 첫 번째 지정된 색상 입력, 그리고 두 번째 거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색상 값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OK를 눌러주세요. 역시 에디터 창 OK 닫아주시고요. 더 이상 지정할 거 없으니까 OK로 레이어 스타일 창도 닫아줍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입력해야 될 글자가 보이고 있죠. 현재 레이어가 문자 레이어이기 때문에 여기 옵션 바에서 속성을 바꿔버리면 현재 레이어, 이 문자 레이어의 속성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먼저 글자부터 입력을 하고 위에 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나타날 비슷한 곳을 클릭을 해서 영어로 드림 캠핑을 입력을 해주세요. 드림 캠핑 입력을 했다면 다시 레이어 5 여기 먼저 클릭을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교재처럼 먼저 블록 지정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위에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엔 영어라서 영어 글꼴을 선택을 해야 되네요. 그래서 마우스로 쭉 내려가서 해당된 글꼴을 찾아주시고요. 레귤러 되어 있는 것 볼드로 바꿔주고 글자 크기도 40 엔터 눌러줍니다. 그리고 글자에 대한 색상 지정되어 있죠. 클릭한 다음에 글자에 대한 색상 그대로 입력해서 OK 눌러줍니다. 이제 색상 바뀐 거 확인이 될 겁니다. 이제 위 옵션 바에서 와프 텍스트를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역시 스타일이 논으로 되어 있는 것 모양 보고 맞춰줘야 되겠죠. 자, 플래그에 해당되니까 요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살짝 회전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 클릭 한번 해서 글자 입력 상태 빠져나오고요.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위치와 회전 그거를 이렇게 맞춰주십시오. 교재에서는 이 작업이 제일 마지막에 되고 있을 겁니다. 자,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서 먼저 컨트롤 T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레이어 스타일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지정되어 있는 것 스트로크와 드롭섀도우 두 개 있죠. 자, 쉬운 것부터 먼저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드롭섀도우 먼저 선택을 해주고 여기에서 이제 유즈 글로벌 라이트는 여기는 해도 안 해도 뭐 큰 차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했을 때 만약에 바뀌는 게 있다면 출력 형태하고 같은 형태로 보이는 상태로 작업을 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체크를 없애면은 안 될 겁니다. 체크돼 있는 상태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로크 클릭을 한 다음에 3픽셀 돼 있는 거 2픽셀로 바꿔 주세요. 자, 그다음에 색상값 컬러 클릭한 다음에 색상값을 지정된 값으로 입력 OK. 이제 레이어 스타일도 OK해서 닫아주시면 끝납니다. 그럼 이제 완성된 이미지에서 지시된 부분 출력 형태와 조건을 보시고 잘못된 거 있나 없나 확인하고 파일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챕터 3번에 해당되는 사진 편집 문제 세 번째 거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제 4번에 해당되는 챕터 4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